시간에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마라. 지지 말고 이기라.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선으로 악을 이긴다. 아,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뭐야 왼뺨도 돌려 대라. 아, 그거는 저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이 나를 내 뺨을 때렸을 때는 뭐 때문에 때린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화가 나서 때린 거예요. 내가 미워서 때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뺨 맞은 나는 또 상대방 뺨을 또 때려야 돼. 그렇죠? 맞았으니까 화가 나서 또 때려야 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어버려요. 둘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가 죽이면서 살고 있어. 이게 악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뭐예요? 때릴 수 있다. 그게 법적으로 오케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게 때릴까 봐 적당히 한도를 한계선을 넘지 말도록 이제 법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 율법에도 하나님의 법에도 상대방이 내 오른쪽 눈을 빼거든 너도 눈 한 개를 빼라. 상대방이 주먹으로 쳐서 이빨이 한 개 불을 쥐거든 너도 이빨 하나를 부러뜨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 모세 율법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모세 율법은 완전하지 않죠. 완전한 법은 뭐예요? 완전한 법은 사랑이에요. 즉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선으로 이기라. 그래서 누가 오른뺨을 치면 나는 선으로 져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른밤 그래서 이 제가 가만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참 그 이빨을 하나 빼면 너도 하나 빼라. 이것도 참 하나님이 많이 생각해 보고 주신 그런 율법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당한 만큼만 피해를 당한 만큼만 복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 뭐요? 피해를 당했으면
100배를 갚아야 속이 시원한 그런 아주 나쁜 본성을 갖고 있어. 그러나, 자, 상대방이 나를 10열로 피해를 입혔는데, 고통을 입혔는데, 나는 100배로 갚고 싶다. 그럼 내가 100배로 갚았다고 하자. 그럼 상대방은 또 몇 배로 갚고 싶어요? 1000배로 갚고 싶고, 나는 10000배로 갚고 싶고, 이러다 다 죽는데. 이거는 사망의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의 법은, 네. 조건적으로 서로 주고 받고 하다가는 다 죽어.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인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깊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자 오른뺨 때렸으니 왼밤도 때리도 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억울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그렇죠? 왜? 내가 오른밤, 지금 왼밤 돌려대면, 상대방이 때릴 기분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그래서 조건적인 악순환이 중단됐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씹어보면, 과연 이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의 말씀임에 분명하다?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죽지 말고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본성은 그런 본성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본성을 우리는 가질 수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은 악으로 갚아야, 그것도 100배로, 1배로, 100배로 갚아야 속이 시원한 그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겉으로 행동으로 아무리 착해봐야 속은 뭐예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좀.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너는 본래부터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네 주위 사람 친척들은 너 보고 다 착하다고 그래도, 너는 악해. 악한 거 제발 좀 알아, 깨달아. 그러니까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뭐를 준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율법을 줘서, 야, 나는 탐내지 않을 수가 뭐예요? 없는 본성인데, 탐내는 거가 이게. 그래서 가만 보면 왜 탐심이 죄냐 하면, 탐심 때문에 훔치기도 하고, 그렇죠? 바람 피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그 탐심 때문에 모든 그 욕구가, 악한 욕구가 발생하는 뿌리가 바로 탐심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 너희의 본성 그 자체가 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하고 이제, 그 딸이 아빠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대. 그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받아야지. 그래서 세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 그냥 받아버리는 게 아니야. 어? 하나님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 와,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정말, 어, 아, 이제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정 세례를 받고 싶으면, 어, 나하고, 어, 내가 너 성경을 좀, 뭐예요, 가르쳐 주고, 어, 그래서 네가 그걸 깨닫고, 아, 아빠 정말 그러네. 예. 이제,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내 일생을 함께 하겠다.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는 돼야지. 이만큼 공부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 탐내지 말라라는 이 얘기를 이렇게 잠깐 해줬더니, 아빠, 그거는 너무 심하잖아. 그거, 아빠,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다 악하단 말인가?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그렇더니 뭐, 아, 봐.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나는 침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뭐 별로 아는 것도 없이 결혼하겠다는 말과 다른, 같은 말이야. 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자, 여기서. 그래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한번 쭉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자, 여기 보면, 아무, 자,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아, 자, 그래서 여기하고, 이제 맨 마지막 절 21절을 합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제 이것이 총결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포함돼요? 나한테 악한 짓을 한 사람도 포함돼요. 아시겠죠? 그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선한 일을 도모하란 말은, 이거는, 결국은, 네 원수에게라도 선하게 대하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나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사도 바울이 참 이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써놓은 게 참 감사해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그것이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선을 베푸셨다. 그리고 화목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너를 배신하고 피해를 줬다고 해서 그 원수를 향하여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너 다친다 이 말이에요. 너 죽는다. 그렇죠? 너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 그 원수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이제 그 진노란 말 저게 이제 또 엉뚱한 단어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이냐를 잘 모를 때는 우리는 자, 이건 누구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도 그렇게 기록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로 나의 진노함과 같은 줄로 간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진노가 같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일단은 다르다고 대답해야 돼. 왜? 우리하고 하나님은 정반대니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니까. 그 생각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 우리가 진노하는 그 진노와 같은 진노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갈 곳이 없어. 해석이 절대로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성경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순간을 많이 직면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나 우리가 이제 열불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건 우린 잘 알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열받으면 우리 식대로 이제 처리하시겠지 라고 간주를 하고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복수하는 것을 이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하는 일은 나한테 맡겨.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복수를 네가 직접 하다가는 왜 하지 마라. 왜? 네가 죽으니까. 네가 죽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맡겨. 근데 나의 무엇에 맡기라고? 나의 진노하는 것에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나를 복수해 준다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이제 봤죠.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네 원수가 추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벌써 이 말부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부터 이건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이거는 나의 본성에 안 맞아.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자, 그렇게 해봐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너의 원수의 머리에 어떻게 쌓아놓게 될 것이다. 이 무슨 소린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원수에 대하여 복수해 주는 방법은 참 희한하구나. 그래서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아, 대머리가. 여기는 이 머리카락은 다 탈 거고, 그리고 머리 피부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머리가 안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하는 방법은 대머리를 만드는 거야.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왜 숯불이 갑자기 튀어나오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곳에 숯불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숯불이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나,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야. 아마 줄줄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는 숯불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숯불은 어떤 것이냐 하고 다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세세히 모르니까 이 숯불을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숯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 그래서 보면 자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소제도라는 겁니다. 성소제도. 성소제도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제 성소제도에서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누구에게 제물을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사라는 그 제물은 완전히 달라요. 제물이 똑같으면 그건 큰일 나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지낼 때는 그것은 희생 제물이 희생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희생. 희생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하는 그 제사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는 그 제물이 희생 제물이 아니야. 그거는 뭐예요? 희생 제물이 아니고 그거는 인간이 신께 제공하는 일종의 뭐예요? 일종의 와이로예요. 뇌물이에요. 이거 맛있게 드시고 제 소원을 좀 성취시켜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 모든 이 세상에 지내는 제사의 그 목표고 그래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제물이 희생 제물이에요. 그럼 그거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사가 바로 성경의 제사예요. 그 희생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것을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또는 신학자들이 잘 쓰는 표상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제물, 상징하는 제물. 그것이 어린 양이든 염소든 소든, 그래서 주로 양, 염소, 소, 이 세 종류의,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이제 새, 뭐 참새, 이것도 희생제물이 될 수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사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돈 없으니까 참새 잡아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왜 우리 10명 예수님과 10명의 문둥병자가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너희들 나았다라는 얘기. 왜?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제사장이 뭐예요? 확인서를 써줘야 돼. 그래서 이 누구누구는 문둥병이 나았음을 증명함. 그래야 이 사람은, 이 문둥병자는 사회, 어떻게 해요? 격리가 끝나고 사회 도로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한테 그 문둥병자가 나와서 가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그 제사법에 쫙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레위기 14장 보면 쫙 나와 있어요. 그니까, 뭐 하냐 하면, 제사를 지내요. 지내는 거지. 제사장이 이렇게 시켜요. 참새 두 마리를 가져와라. 참새는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 참새를 아주 기똥차게, 그 시골에서 옛날에 잡히잖아요. 쌀 몇 개 뿌려놓고 탁 이러고 기다리면 참새들이 와서 탁 들어가면 탁 땡기고 잡히잖아. 그렇죠? 쥐털처럼. 그래서 이제 잡아왔어. 두 마리를 잡아왔어.
여러분, 뭐 하냐 하면, 이제 한 마리를, 그래서 참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종재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슬초라고 있어. 그 풀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칼로 찔러 죽여요. 죽이면 그 피가 흐르잖아. 그럼 그 피를 종재기에 받아가지고, 이제, 귀에도 바르고, 눈에도 바르고.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는, 그 새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은 새가 십자가의 예수를 상징하는 이제, 그래서 너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환자가, 문득병이 난 사람은 그 새를 칼로 찔러 죽여 피가 쫙 나면,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문득병이 난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가 나은 것이다. 라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다른 새 있죠? 다른 새는 홍색 실, 빨간색 실을 다리에다 매라 그래요. 또 매가지고 어떻게 한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천국으로 갔다라는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두 개일 때는 이제 그 문둥병자를 위한 제물은 두 번째 제물은 부활하신 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으로 재는 양 염소로 지내는 제사 중에 그 제물이 한 제사에 제물이 두 개인 때가 또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대속죄일. 속죄일이라는 때, 그날 지내는 제사에는 염소가 두 마리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는 뭐예요? 부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염소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염소는 그냥 광야에다가 어떻게 해요? 나가, 그건 부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그거는, 그 두 번째 염소는 사단을 표상한다라고 제가 오랫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왜 사단이 우리 죄를 모든 인간에 책임지고 사단이 죽는다. 그러면 이게 십자가 예수가 책임을 졌는지 사단이 책임을 지고 죽었는지 둘이가 다 죽어가지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한때 헷갈려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리가 딱 돼서 아 그렇지. 제물이 둘일 때는 하나는 뭐예요? 하나.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지어준 희생 제물이라고 할 때는 죄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두 번째 염소에게 뭐 모든 죄를 또 전가시킨, 사단은 그 죄 그 자체인데,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없어. 그래서 이게 성경을 아차 잘못 보면 큰 오해를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 제가 속했던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 두 번째 염소를 사단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럴듯해. 나중에 점점, 희생제물이요. 사단이 희생하는 거 아니잖아. 사단은 본래 뭐요? 죽게 되어 있어,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의 책임을 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뭐예요? 이미 해결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배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서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것이 온전하게 나타나지가 않아.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사단이 모든 죄를 책임지고 죽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될까? 아주 축소가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배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자, 숯불을 설명하려다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면, 이 제사 과정에서, 이제, 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단 위에는 뭐를 올리는 거예요? 네,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 제물을 올리는데, 제물을 통째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 제물에서, 이제, 그래서 레위기, 이거 너무 자세히 들어가 버렸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제, 태워서, 불로 태워서, 또는 번제라고도 합니다. 드릴지니, 그 희생제물에 뭐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리고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기름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입니다. 그 기름, 떼어낸 기름과 콩팥을 제단 위에 불, 그 제단은 불입니다. 그 단을 쌓고, 거기에 불이 붙고 있어요. 그것을 숯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말은 제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제단 불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그 살을 지니, 태울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 숯불이 타면, 그 뭐를 태우고 있어요? 기름과 콩팥. 그래서 참, 의학적으로도요, 제가 이제 의사로서, 아하, 기름이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살충제니 이런 것을 뿌린 것을 모르고 풀을 뜯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살충제 독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독들이 다 어디에 저축이 되냐면 독들은 다 거의 다 지용성 물질이에요. 기름에 녹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몸의 기름은 이게 다 이게 그 기름 안에 독이 다 녹아서 그래서 기름도 저장이 되고 어디에 지방 세포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독도 같이 그래서 저장이 됐다가 우리 몸 왜냐면 그거를 저장을 안 하면 우리 몸에 독이 해를 끼치니까 저장했다가 그 기름에서 조금씩 그 독을 독을 혈액으로 내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콩팥으로 가서 결국 소변으로 조금씩 배출을 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 독성을 한꺼번에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름은 그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독이 우리 인간을 죽이는 또 그 독을 독이 이제 상징적으로 죄죠. 그 죄가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그 기름과 그 다음에 콩팥이 그거를 또 배설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콩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올려서 태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자, 죄를 태우는 게 뭐냐? 죄를 태워서 없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태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뭐냐? 그래서 이 죄를 태우는 숯불은 여러분 우리가 불타는 사랑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 주로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돼. 네.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막 딸랄랄랄라 하고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런 거는 성령하고는 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자기의 원수를 적어도 왼뺨은 들이밀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뭐예요? 기도하고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숯불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로 불을 받아서 사랑이 충만해진 사람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는 죄를 태워서 없애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나. 그래서 제단에서 죄가 타면서 성령으로 타면서 이제 그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과 콩팥이기 때문에 그 제물이 있던 제물을 그 내 죄를 가지고 있던 분은 누구예요?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죄 있는 육신 그 몸 그 속에 콩팥과 이제 기름을 떼내서 성령의 불로 죄를 없앤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과 콩팥이 타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제 그
많은 인간의 죄가 죄를 다 내 아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구나. 그 하나. 그래서 불태우는 화제라 여호와께는 그것이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으로 잠깐 들어가 봤는데,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이에요.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제사법도 다 누구를 표상하고 있어요? 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죄사하심,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표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숯불을, 확인하고 갑시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그 환상을 보는데, 예, 보는데, 이제, 그 하늘 성전이 탁 보이는데, 예, 그 제단에서, 그 스랍은, 상당히 높은 천사,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뭐예요? 핀숯.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 이런 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핀숯이라고 번역했으면 로마서에도 뭐예요? 핀숯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숯불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단어가. 자, 그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어디에 대었다? 내 입술에 대었다. 되면서 보라, 이것이 내 이 숯불이 핀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숯불은 뭐 태우는 성령의 불이에요. 죄를 태우는, 죄를 사하는. 그래서 막 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쌀 것이라.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래, 상고야, 복수는 네가 직접 하면 안 돼. 네가 주고. 그러니까 내가 할 텐데. 결국은 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의 진노. 그때부터 아하.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린다는 것은 원수가 어떻게 무엇을 깨닫게 하라는 말이에요. 네 원수도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 상구에게 그렇게 네가 못된 짓을 했어도 네가 그런 죄인일지라도 와 진짜 성경의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의 죄도 어떻게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뜻이. 그게 머리에 올리라 그랬잖아. 머리는 뭐 하는데요? 깨닫는 곳이야. 머리에 성령을 부어주라 이 말과 같은 말이야. 네. 그러면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니까 아 진노.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다른 뜻이야,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진노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악해. 악한 사람의 죄인은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거를 뜻합니까? 많이 제 마음속에서 기도하며 물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죄인의 진노, 악한 우리들 죄인의 진노는 상대방이 너무너무 미울 때 진노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미워. 그래서 상대방을, 그 원수라는 놈을 어떻게 해? 죽이고 싶은 진노야. 그런데 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다는 것이 바로 네 원수도 너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얘기야. 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 말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진노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 진노의 뜻을 하나님의 진노로 탁 바꾸면 뭘까요? 나에게 그렇게 참 못된 짓을 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얘기야. 깨닫게 해주라. 그 성령이 와서, 그래, 네가 그렇게 상구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상구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악을 뭐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진노가 뭐냐? 아, 제가 탁 생각이 났어. 하나님의 진노는 그 나쁜 놈의 새끼를 죽이고 싶은 진노가 아니고, 나쁘면 나쁠수록 더 뭐예요? 살리고 싶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자, 그래서 자,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합시다. 내가 아들이 있는데, 예, 이놈의 새끼가, 아빠 돈 있는 거 은행 어떻게 해가지고, 아빠 돈 다, 지가 꺼내가지고, 다 도박하는데 다 써버렸어. 거기다가 술 먹고 마약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막 말이야. 뉴스타트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아빠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놈의 새끼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대. 요즘 서울역에 노숙자 있습니까? 아직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가서 이 자식을, 설악산에 뉴스타트 센터라는 게 있다는 말을 제가 듣고, 그리고 유튜브도 잠깐 보니까 우리 아들은 여기 와야만 뭐예요? 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야, 설악산에 그게 뉴스타트 센터라는 데가 있어. 거기 안 가면, 내가 의사지만은 현대의학적으로 너를 치료할 수 방법은 이제 없어. 가자. 내가 거기 가서, 참갑이 다 돼줄 거고, 거기 가서 네 건강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 가면 좋아질 수 있다고, 그래, 가자. 이제 잡고 땡겼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예요? 내가 가는데 왜 가요? 나는 그냥 죽을 거예요. 나는 실수. 그러면 이 속 타요, 안 타요? 나는 살리고 싶은데, 안 살겠대?
그냥 이대로 죽겠대? 아니야, 꼭 가야 돼. 누우세요, 이거.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무조건적 사랑. 선택의 자유. 자유 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살리고 싶고 살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다 도와주고 하겠다는데도 안 한대. 그때 이 복받치는 뭐요? 안타까움. 살리고 싶어. 죽이고 싶은 분노가 아니야.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안타까움. 아, 이걸 어떻게 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 좋았지. 그러면 우리 진노하고 정반대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살리고 싶고 막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지금 살리려고 가서 그렇게 액을 복구를 하면서 아버지 아들 쟤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아들 자격이 있습니까? 싫어요, 당신. 그래서 그 아들한테 거부를 당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심정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눈물 나는 진노죠. 감동적인 진노. 모든 단어는 그 바탕이 뭐라?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같은 진노라는 한 단어일지라도,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고,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 그 뜻이 뭐예요? 180도로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고 구원하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생이 있고, 그 아들, 그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을 거부하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을 옛날에는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생 주고, 아, 너 잘했어. 그 다음에 안 믿는 놈들은 뭐예요? 이놈의 새끼들 죽으려면 돼지려면 되죠.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방금 배운 진로를 여기 대입해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머물러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지 않고 지금 멸망할 죄인을 떠나지 못하고 어떻게 머물러 있다고요. 내 같으면 가버리겠다, 그냥. 되질려면 되죠, 이 새끼도. 떠나버리지 않고,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사랑, 그 안타까우신 사랑으로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거를, 이놈의 새끼들 이제 넌 죽었다.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지금 다들 그렇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로 하나님적으로 이해하지 뭐요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원수를 데려다가 다 그 원수가 내 돈을 떼먹고 그래가지고 도박하고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 집도 날려버리고 마누라도 떠나버리고 그런 놈을 우리 새방에 데리고 와서 해주면 그 놈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너 나 믿지 않아? 나는 너 미워. 진짜 죽이고 싶다. 그러면 그 녀석이,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내가 미워도,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수하는 거다. 아니, 네 하나님 내보고 잘해주라고 그런 하나님이야? 내 생각에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반드시 뭐예요? 네 복수를 대신 복수해 줄 그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 같은 놈도 사랑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도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그 자식 뭐라 그러겠습니까? 눈물이 고여.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같은 놈도 사랑한다고. 성령이 왔어. 그렇죠? 숯불이. 깨달았어, 자식이. 그러면 너 다음번 교회 갈 때 나 같이 갈 거야. 이래서 그 녀석이 사람이 확 바뀌고 그때부터 술 끊고 마약도 끊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구가 하는 대로 뉴스타트도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져가지고 이제는 알바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고 좋은 자리에 지켜주고 그래가지고 상구한테 떼먹은 돈을 다 갚았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수야. 하나님의 복수하는 법. 멋있잖아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 삶은 힘들지라도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원수는 암이요. 응? 암도 원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암한테 잘해주세요. 네, 뉴스타트를 잘해줘. 뉴스타트는 암을 병원에 가서 죽이는 게 아니오. 내가 내 몸에게 잘해주면 암세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T세포한테 가서 나는 이 사람 몸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으니까 죽여주세요. 그래서 T세포가 죽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아주 제가 의과대에서 배운 현대의학적 치료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라니까. 암을 죽이면서 누구도 같이 죽어. 나도 같이 죽으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암도 패배했고, 나도 패배한. 하나님의 복수는, 암도 생각이 변해가지고, 저는
암세포한테는. 그러면 그렇게 된 암세포는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로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암에게 하나님식으로 복수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